습기가요 천재.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류 스타들 있잖아요. 정우성 씨, 뭐 배용준 씨 이런 분들 다 집에서 혼자 강심장 보면서. 다. 정우성 씨한테 TV 보시면서 강심장. 너무 좋아. 확실하게 하나 더 붙이자면 정말 저희 강심장을 많이 보시는 이유가 저를 만나자마자 결혼식 꼭 초대해 주세요라고. 꼭 촬영 없는 날 했으면 좋겠네요라고 저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. 그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지금 곧 결혼이 임박했다는 거죠. 결혼이 임박했다는 거죠. 커밍 순. 야! 16에 좋았습니다. 16호 인구의 그야말로 강한 기운을 받은 네. 강심장입니까? 자, 중국에서 온 핑크걸 소개합니다. 시야! 힙합을 사랑한 발레리노. 오, 되게 로맨틱해요. 저는 되게 댄서가 되고 싶어서요. 그래서 무용 학교도 다녔어요. 무용 학원을? 약간, 네. 약간 춤 이런 게 예쁘게 추는 그런 무용 학교 있잖아요. 예. 중국 전통 무용 학교. 근데 후난성에서 어떤 그 광장에서 예. 되게 이제 맞는 댄서들 거기서 춤추는 거예요. 힙합. 어허. 네. 되게 진짜 멋있게 쳐요. 막 슬픈 거 그리고 막 기쁜 거 짜증난 거 그 표정들 다 춤으로 표현하는 거예요. 이때 당시에 말해서 지아 씨는 전통 무용을 하고 계셨고 네. 예. 저는 아직 이런 거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 보고 딱 내 거다.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이런 느낌이라서 그때부터 스타일 확 변했어요. 네. 옷도 약 진짜 큰 거 입고 바지도 큰 거 입고 머리는 흑인처럼 그 파마했어요. 네.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까? 네, 완전 이제 선생님들 이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친구들 다 이렇게 머리 깔끔하게 묶고 막 내성하고 있는데 나 혼자 막 파마 머리 뒤에서 아, 전통 무용을 해야 되는데. 네,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서 선생님 나한테 이제 머리를 치면서 이런 얘기한 거예요. 너 왜 머리 이렇게 하냐. 이렇게 나한테 큰 소리 질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나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막냐, 일들 네,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엄마랑 예. 싸우면서 전통 무용 그냥 포기하고 힙합 배우고 싶어요. 오. 그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 그냥 힙합으로 배웠어요. 이야. 그래서 한국에서 미스 에이로 가수로 데뷔했었지 않습니까? 네. 지금 어쨌든 행복하십니까? 네, 행복해요. 그러면 지금 그 중국에서 열심히 같이 그 공부했던 그 중국 친구들은 한국에서 이렇게 미스 에이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? 몰라요. 몰라요? 이렇게 유명한데. 아니 그러면 이 방송에 중국에도 이게 진출이 되거든요? 진짜요? 그리고 중국에서 부모님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있습니다. 얼마나 자랑스러워. 예, 그러면 친구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좀 안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. 중국어로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. 네, 엄마, 我在韩国出道，我相信， 你也在。 在网络上应该有看到我的行踪，还有中国的所有朋友们，我不是在韩国学习，所以，所以我会在中国，让你们看到我的表演的。 아,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. 예. 아. 부모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부모님은 인터넷에서 막 이런저런 거 찾아봐요. 예. 내가 한국에서 한 거는 근데 말을 못 따라 들으니까요. 아. 그래서 네, 나중에 중국 다시 돌아가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. 고맙습니다. 여러분 발레와 전통 무용을 전공했던 우리 지아 씨가 추는 네. 힙합은 과연 어떠한 느낌일까요? 네. 함께 큰 박수로 마시기 바랍니다. 미스 A, D, S. 오. 오. 아, 쟤 발레 전공했어? 어머머머. 우와.